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캠피스 김정준 역 번역한 이의 말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으로 세계적 명작이며 역사적 걸작인 토마스 아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수십 년 전 우리나라 말로 기독 성범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었었다는 것을 들었을 뿐 역자는 그 최초의 우리말 역본을 보지 못했음이 유감이다. 1937년 역자가 송창근 목사님을 도우면서 성빈학사에 있을 때에 처음 10여 장을 번역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성빈학사가 폐쇄됨에 따라 그 번역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20년이 지난 오늘에 다시 이 번역을 기독교 서회로부터 부탁받았을 때 나는 오랜 옛 꿈을 실현하는 것 같아서 퍽 기뻐했다. 그러나 교수와 목회 여가를 이용하여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완역까지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말았다. 이 책의 원본은 물론 라틴 말로 씌어졌으나 역자가 사용한 대본은 펭귄사의 고전문학총서 제27권으로 영국에서 출판된 레오 셸레이 프라이스의 역본 1952년판에 의해서 중역된 것이다. 역자가 레오 씨의 역본을 사용한 까닭은 제레 영미 제국에 있었던 각종의 역본보다 몇 가지 점으로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 가령 미국 H.M. 캘드웰사의 영문은 순고전영으로 되었지만 이것은 순현대영문으로 되었었다는 것. 둘째, 전자가 고문체에 따르는 고대 표현법이므로 문장 이해에 매우 난삽한 점이 있음에 비하여 후자는 저자의 사상을 매우 평이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셋째, 전자는 본문과 성경 절수와의 관계를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으나 후자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성경 규절을 많이 주의 표시하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전자는 저자에 대한 소개는 물론 각권을 해설하는 친절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후자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자의 생각에는 각권 해설을 이 책 처음에 두는 것보다 각권 처음에 둠이 나을 것 같아서 그 해설의 순서를 좀 바꾸었고 레오 씨가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는 저작자 문제에 관한 일장은 여기서 생략했다. 이는 역자도 레오 씨와 함께 본문 제1권 제5장에 있는 대로 누가 이것을 썼느냐 함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함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교적 원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직역보다 어역을 하여 우리말 우리 감정에 맞도록 하려고 노력했으며 성경 귀절 인용 같은 것은 본문에 없는 여러 귀절을 역자가 새로이 첨가했다. 그리고 번역하는 대본에서 잘못 지적된 귀절 같은 것은 고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전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빼기도 했다. 처음 읽는 독자의 편리를 위하여 이 책이 가진 성격을 레오 씨가 소개한 대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작은 책이 과거 500여 년 기독교 세계에 끼친 영향은 결코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적어도 14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역사상 경건의 덕을 크게 끼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토마스의 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평생을 수도원에서 보낸 토마스는 그의 심령에 불붙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깊은 겸손, 해박한 성경 지식, 교부들의 저작, 또 인간성과 그 필요를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으로 수도원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감화를 끼치고 있다.
F.R. 크루즈 박사가 이 책에 대하여 지적한 다음과 같은 말은 이 책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 본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빛을 반영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그리스도교인의 생활 철학을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산성보훈을 가르치실 때 제자가 될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중요한 덕을 가르치고 있다. 완전한 겸손,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순결, 온순함, 죄에 대한 비탄, 불의의 용서, 환난 중에 평화와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덕이 이 책 이상으로 더 잘 나타난 책은 없다. 다음도 본서를 위한 좋은 설명이라고 하겠다. 그리스도를 본바다를 가지고 있는 철학은 빛의 철학과 생명의 철학이나 진리의 빛과 은혜의 생명이다. 토마스는 이 두 진리의 원천을 찾으려고 이 경건한 저자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아퀴나스와 같은 거룩한 로고스인 수육의 말씀을 자연과 계시를 보여주는 모든 진리의 원천이라고 했다. 이 로고스는 진리의 빛만이 아니라 은총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교인의 도덕적 실천에 있으며 그의 도덕적 실천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 그 연합에 극치는 성찬을 나눔에 있다. 그는 진리의 절정으로 찾아 올라가며 그것은 시와 철학으로 표현되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는 것, 그와 더불어 가장 가깝게 연합해 사는 것,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다만 그만을 사랑하는 것, 그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짓밟아 버리는 것, 그를 위해서는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기쁘게 짊어지는 것이다. 어느 면을 펴고 읽어도 이 책은 언제나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책 전체가 거룩하고 고귀한 교훈으로 차있다. 성경을 익숙히 아는 사람은 그의 교훈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온 것임을 곧 알 만큼 모든 면에서 성경의 반영을 보이며 또한 초대 교부들의 글과 성 베나드,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에 친숙한 사람은 그의 책이 얼마나 이들의 저술까지도 반영시킴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세네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글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은 마태복음 13장 52절 사람이 토마스라고도 하겠다. 끝으로 토마스의 깊은 경건은 결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한 성경을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 3장 16절 이용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는 아니었다. 성경을 전체로 알고 그 전체에서 그 부분들을 살리고 있음을 본다. 토마스에게는 입신도 방언도 없다. 그러나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된 사람에게 거룩한 신비를 소개하고 그 신비 속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심령의 부흥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기갈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건전한 경건의 교본이 되기를 바란다. 1956년 2월 6일 김정준 차례 번역한 이의 말 토마스 아퀴나스의 약전 제1권 신령한 생활에 대한 반성 해설 제1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장 겸손에 대하여 제3장 진리 교훈에 대하여 제4장 행함을 삼감에 대하여 제5장 성경 읽음에 대하여 제6장 욕망을 제어함에 대하여 제7장 헛된 소망과 자만을 피함에 대하여 제8장 친교를 경고함에 대하여 제9장 복종과 징계에 대하여 제10장 답변에 대하여 제11장 평화와 영적 성장에 대하여 제12장 역경을 이용함에 대하여 제13장
유혹을 물리침에 대하여, 제14장 경솔한 판단을 피함에 대하여, 제15장 사랑하는 행동에 대하여, 제16장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하여, 제17장 수도원 생활에 대하여, 제18장 거룩한 교부들을 본받음에 대하여, 제19장 선한 신앙인의 실천, 제20장 고독과 침묵을 즐기는 생활, 제21장 참회하는 마음, 제22장 인간의 참상, 제23장 죽음을 명상함, 제24장 죄인의 심판과 벌, 제25장 우리 생활을 열심히 고침, 제2권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 해설, 제1장 내면 생활에 대하여, 제2장 하나님께 겸손히 복종함, 제3장 선하고 평화스러운 사람, 제4장 마음의 순결과 목적의 단순성, 제5장 자신을 아는 일, 제6장 선한 양심을 가진 기쁨, 제7장 다만 예수만을 사랑하는 일, 제8장 예수를 다정한 친구로 모심, 제9장 위로가 부족함에 대하여, 제10장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함, 제11장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자는 적다, 제12장 거룩한 십자가의 공도, 제3권 내적 위안, 해설, 제1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심, 제2장 침묵이 가르치는 참 교훈, 제3장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임, 제4장 진리와 겸손에 대하여, 제5장 거룩한 사랑이 끼치는 아름다운 효과, 제6장 참 사랑의 증거, 제7장 겸손에 숨은 은혜, 제8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 제9장 우리의 참 목적은 하나님, 제10장 하나님께 봉사하는 기쁨에 대하여, 제11장 마음을 조절함에 대하여, 제12장 인내를 배움에 대하여, 제13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종함에 대하여, 제14장 하나님의 은밀한 심판에 대하여, 제15장 우리 욕망을 정돈함에 대하여, 제16장 하나님에게서만 참 위로를 찾음, 제17장 하나님께 우리 전 신뢰를 바침에 대하여, 제18장 슬픔을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인가, 제19장 상함을 참고 견디는 증거에 대하여, 제20장 우리의 약점과 이생의 환난에 대하여, 제21장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평안에 대하여, 제22장 하나님의 축복을 늘 생각함에 대하여, 제23장 평화를 가져오는 네 가지 일에 대하여, 제24장 호기심이란 악에 대하여, 제25장 항구적 평화와 참 진보에 대하여, 제26장 자유하는 마음을 높임에 대하여, 제27장 자기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구하는 데 얼마나 방해되는가, 제28장 중상을 받음에 대하여, 제29장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제30장 하나님께 도움을 청함과 그 은혜의 확실성에 대하여, 제31장 창조주를 찾기 위하여 피조물을 돌보지 않음, 제32장 극기와 정욕을 억제하는 데 대하여, 제33장 경박한 마음에 대하여, 제34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의 자비, 제35장 유혹에는 왜 안전함이 없는가, 제36장 사람의 헛된 판단을 물리침에 대하여, 제37장 자기 굴복이 얼마나 자유를 가져오는가, 제38장 우리 하는 일의 바른 질서에 대하여, 제39장 지나친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 제40장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선이 없음,
제41장 세상 영화를 멸시함에 대하여 제42장 우리의 평화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 제43장 헛된 세상 지식을 경고함 제44장 미혹을 피함에 대하여 제45장 아무 말이나 듣지 않음에 대하여 제46장 하나님을 의지함에 전력을 다함 제47장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무거운 짐을 질까 제48장 영원과 유한성에 대하여 제49장 영생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 약속의 신비 제50장 환난에서 하나님을 의지함 제51장 겸손하게 낮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제52장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받기에 합당치 않다 제53장 세속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제54장 자연과 은총을 비교함 제55장 자연의 부패와 은혜의 힘에 대하여 제56장 자기 부정과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하여 제57장 실망하지 말아야 함 제58장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시비하지 말 것 제59장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함 제4권 성례전에 대하여 해설 제1장 큰 경외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음에 대하여 제2장 성례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성과 사랑 제3장 성례전을 자주 행함에 대하여 제4장 경건한 참례자에게 내리는 많은 축복 제5장 성례전의 위엄과 사식자의 직무에 대하여 제6장 성례전 준비를 위하여 제7장 자성과 개전에 대하여 제8장 십자가 위에 드린 그리스도의 희생 제9장 만민을 위하는 전심 기도에 대하여 제10장 성례를 경솔히 행하지 말 것 제11장 진실한 영혼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몸과 성경 제12장 성례에서 그리스도를 조심성 있게 받음 제13장 성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갈망함 제14장 그리스도의 몸을 간절히 구함 제15장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얻는 큰 경건 제16장 그리스도에게 우리 요구를 말하고 그 은혜를 구함 제17장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지극한 사랑과 간절한 소원 제18장 겸손히 그리스도의 성례를 행하며 우리 이성을 성신께 위탁할 것